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HPSP 주주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HPSP 오늘 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상황도 보고 오늘의 반등 해석 한번 해보고 그리고 시장이 네, 상승 전환 신호를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HPSP 오늘 수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가 워낙 강했죠? 코스닥은 그냥 뭐 따라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 HPSP는 개인들의 매도, 외국인 매도, 기관들의 매수였습니다만 금투, 노. 연기금 굉장히 중요하고 투신 중요한데 결국 외국인들이 키를 잡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실적 이슈가 좀 있습니다. HPSP가 조금 실적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뭐예요?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에요.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이 코스피입니다만 근 5년 안에 개인들의 매도가 제일 많이 나온 날이래요.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2.5조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2.5조 했어요. 많이 한 거다, 적게 한 거다, 미친 듯이 많이 한 거죠. 개인들이 매도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요. 외국인 기관들이 그거 다 쓸어다 망한 겁니다. 그죠?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미친 듯이 좋은 거죠. 게다가 두 번째, 시장에서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나와버렸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후에 대형주 랠리 나올 때.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전쟁 중단, 금리 인상 없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지금 모든 게 사실 시장을 위를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좀 팩트인 것 같아요. HPSP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제 말을 좀더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올해는 좀 투자를 좀 제대로 한번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기회장. 좀말그 굉장히 좀 진부한 표현인 기회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장이 한번 올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어제까지는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아뭐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했는데 오늘 그냥 아 상승장이구나, 아 대세장이 오는구나. 제가 이번 주 무료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갖고 있는 뷰에 대한 생각을 쭉 정리해 드렸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드렸는데 뭐 대외적인 환경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환경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의 중단은 상승장으로의 전환 동력 중에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수요일날 드렸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인가 목요일날 휴전 얘기 나오고 오늘 명확하게 그 양측에 대해서 양측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부분도 그렇고 대형주 랠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까지 업종 강세까지 보고 나서 느꼈어요.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제 말이 제 말을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에이 뭐 설마 뭐 이러실 수 있는데 혹여나 제 HPSP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그냥 봐 오셨던 분들은 그냥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제대로 한번 뭐 작년이 좀 아쉬웠고 근데 HPSP 주주분들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나는 내 계좌에 부스터 한번 달아보고 싶다 하시면요 올해는 만사 제쳐두고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걸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뭐 종목을 잘 봐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해드릴 예정이고 아 이게 내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실제로 수요일 날 얘기를 했다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이미 승인. 안 싸운대요, 이제. 안 싸운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HPSP의 주가, 뭐, 오늘 수급은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이 반등 자체가, 일단은 뭐, 21선이라든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봐요, 일단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본격적인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좀 어떨지, 그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만사 제쳐두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투자 한번 이어가보자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도 25% 수익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25% 수익 위해서 달려갈 거예요. 상반기 역대 최고가 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역대 최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명확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올해는 만사제주 두고 저도 거의 주식에 좀 올인을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의 대세 상승 초입이에요. 시작 안 했습니다. 전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시작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딱 남겨두시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달려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수고 많으셨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